우리가 부엌에서 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 아시죠? 저는 그나마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서 점심은 차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여기 서 있더라고요. 하루 중 꽤 오랜 시간 부엌에 서 있죠? 제가 이 정도면 세 끼를 부엌에 계시는 주부님들은 더 하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루 세 끼에 설거지까지 식세기 없이 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평균 하루 4시간을 보내신다고 해요. 근 종막염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오래 서 있으면 발 뒤꿈치가 특히 너무 아프고 더 심하면 무릎까지 통증이 오곤 하는데요. 저보다 심한 분들 많으시죠. 발꿈치가 아파서 키친매트를 샀다가도 쓰다 보면 요철 같은 틈새에 더러움이 껴서 버리고 또 어떤 제품은 계속 미끄러져서 애들이 다칠 것 같아서 버린 것도 있고요. 해리터 메르디안 키친매트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매트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서 해리터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기능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바닥재 제조 35년 장하수 장인의 검수로 제작된 해리터 키친매트는 일반 바닥 대비 체중의 70% 이상을 전체로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전신 관절의 하중을 줄여줍니다. 서 있으면 푹신하기보다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단단해서 푹 꺼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올라서 있을 때 발이 정말 편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푹신한 키친매트 사용하셨다면 아마 소재가 PVC였을 거예요. PVC가 저렴하긴 하지만 아이들 층간소음 해결하는 거실용 매트도 요즘은 PVC 말고 TPU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충격 흡수에는 PVC가 취약하거든요. 해리터는 친환경 TPU 소재를 사용해서 99.9% 항균 효과로 소재조차 안심이 되고요. 고밀도 TPU인 소재와 17mm에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최적의 두께 덕분에 몸이 받는 체중을 분산해주는 기능성 매트입니다. 관리도 쉬워요. 해리터 주방 매트는 표면 100% 생활방수로 설거지 시 나오는 물기는 물론이고 이염이 쉬운 김치 국물까지 모든 생활 오염으로부터 관리가 탁월합니다. 밖에서 터시거나 세탁기에 돌리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청소기로 쓱 미시고 걸레로 닦아주시기만 하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는 매트가 너무 움직여서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겠다 싶어서 버린 매트도 있어요. 해리터 키친 매트는 심하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완벽한 논슬립이라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리터 부엌 매트는 너무 예쁩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튀는 발매트보다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디자인과 색상을 좋아하는데요. 해리터가 딱 그렇습니다. 촌스러운 발매트 사이에서 나타난 정말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죠. 빛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패턴으로 디자인되어서 공간에 세련되게 어울리고요. 사이즈도 너무 딱이고 두께도 최적입니다. 세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해리터의 엠블럼인 H 로고플레이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에 모두 어울려요. 깔끔한 화이트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전통 화문석 텍스처를 표현해서 패턴이 단색이 아니에요. 살짝 화문석 같은 텍스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스티와 동일 디자인이지만 베이지 톤입니다. 저희 집처럼 바닥이 원목 소재이신 가정에 사용하시면 고급스럽게 어울려요. 이것도 단색이 아니라 대리석 패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해리터 키친매트를 사용하고 나서는 다리와 허리가 덜 아픕니다. 이미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에게는 소문난 주방 매트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 써보고 친정엄마, 시엄마 선물로 주신다는 분들의 리뷰도 많은 제품입니다. 하루에 이렇게나 오랜 시간 부엌에 서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저도 진작부터 사용할 걸 그랬다 싶었어요. 해리터 키친매트 사용하셔서 체중 분산으로 내 몸도 편안하게 지키시고 부엌 인테리어 감성도 챙기세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 Yeah.